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일단 첫 번째로 제일 궁금하고 질문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제가 강사를 하고 싶은데 분야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어떻게 나의 강의 분야를 정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중고등학생 진로 강사를 3개월 정도 하고는 계신 거예요? 지금 3개월 정도 꾸준히? 지금은 3개월 넘게 계속은 하고 있어요. 어느 네네네. 정도 주기로 하신 거예요? 꾸준히 계속은 하고 있어요. 네. 아... 기업 강사도 저는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기업 강사가 됐을 때 어느 쪽이 좀 수요가 많고 제가 또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이제 기업 강사, 뭐 청소년 강사 좀 다르잖아요. 대상 자체가 강사가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강사가 하나의 이제 팔리는 상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상품이죠. 내가 만든 나의 강의 프로그램. 내가 하고 있는 이 강의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야 되고 필요로 하는 그런 강의 상품을 만들어야지 결국은 팔려야 돼요. 그 전제를 생각했을 때 강사님이 어떤 상품인가 지금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필요로 하고 어떤 걸 찾고 또 그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강의 상품을 만드는 것이 저는 전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강사님은 어쨌든 지금 중고등학생 진로 강사를 하고 싶은 건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해서 강사님은 강의를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니라 성인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성인들에게는 일을 잘하는 방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강사님이 그 방법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그거를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강사로서 상품으로서 그 사람들이 나를 픽할 수밖에 없을 만한 그 나만의 상품이 무엇인가 거기에 중간에 있는 교집합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고객들이 필요한 게 뭐다 뭐 지금 단순하게 일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했지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긴 해야 돼요. 강사님이 그냥 기업 강사가 되고 싶어요 라는 그 말에는 기업 강사가 됐을 때 그 고객들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들이 단순히 성인이 아니라 이제는 대상별로도 생각해봐야 돼. 신입사원인지 대리급 이상인지 중간관리자인지 그리고 부장이나 임원이나 대표인지 사실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도 다 잡아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또 다르게 기업 중에서도 업종마다 또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통업 대상으로 식품업 대상으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내가 어느 기업을 타겟으로 할 거냐 어느 기업에 근무하는 대리급 또는 30대 이상의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 구체적인 고객의 타겟을 정하는 게 첫 번째예요. 강사님이 이제 타겟을 정해서 내가 좀 더 마음이 가거나 좀 더 하고 싶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제 각각 따로 본다기보다는 동시에 그걸 같이 보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경력 있고 내가 관심 있고 잘하고 싶은 나의 것과 내 고객들 그 고객들이 듣고 싶고 필요하고 들어야만 하는 그 이유들 그 동그라미를 봤을 때 중간에 교집합 있잖아요. 교집합에서 강사님이 찾으셔야 돼요. 이것이 강사님의 상품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지금 찾는 과정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좀 어렵죠? 네. 어렵긴 한데 일단 방법은 확실히 이해는 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한 번 하고 강의를 끝낼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강사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결국은 강사로서 꾸준히 잘 나가고 싶고 롱런하고 싶고 그렇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강사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나를 찾아주는 고객들이 어떤 걸 찾지? 어떤 걸 고민하지? 어떤 게 필요하지? 그 중에서 내가 빠르게, 발빠르게 또 더 잘 딜리버리 할 수 있는 나의 컨텐츠가 무엇이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강사님의 커리어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아직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건 경험은 없지만 한번 내가 이런 건 해보고 싶어. 그럼 공부를 하셔야죠. 찾아가서 배우던, 책을 찾아보던, 뭐 학교를 가던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발빠르게 지금 당장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강사들이 처음에는 기업 강사가 되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해보거든요. 그런 과정이 사실은 되게 지치기도 하고요. 한두 달 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이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결국은 본인의 주력 강의 없이
몇 년, 10년이고 계속 이것저것 하는 강사가 되면은 한계가 있고 그것도 힘들고 외부에서 고객들이 찾을 때도 아, 이 사람은 전문성이 없어.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기업 강사가 되려면 기업 강의 할 때의 고객들,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성인들만 고객은 아니거든요. 교육을 듣는 우리 성인들만이 아니라 나를 강사를 섭외하는 담당자도 고객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돈을 주는 회사의 대표도 고객일 것이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죠. 을 잘하는 거요 라고 하는 거는 그건 그냥 강사님의 생각일 뿐이에요. 또 일을 어떻게 잘할 거며 어느 부서에 일을 잘하고 싶으며 또 신입사원 대리급 부장급마다 각자가 생각하는 그일 잘하는 법에 대한 니즈 또 어떻게 하는 방법들 사실 그런 것들이 또 궁금하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고민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좀큰것 같아요. 기업 강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그 고민을 먼저 하고 나서 내 강의 분야를 정해서 그 다음에 기업 강사로 가야 할까요? 네. 그렇게 고민을 하시면 어느 정도 내가 할수 있는 강의 분야가 조금은 추려지실 거예요. 그 추려질 수 있는 강의를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커리큘럼을 제안해서 영업해가지고 바로 당장 강사로 뛸수 있으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다. 당장 할수 없고 준비가 필요하다. 그럼 그걸 준비하고 공부하셔야죠. 아, 그럼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서 계획서나 뭐 기획서를 써서 강의 담당자들한테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영업을 제안을 하는 또 거죠. 사실 제 주변에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청소년 진로 이런 쪽 강의를 하시다가 두 가지 분류로 나뉘어요. 갈래가. 하나는 청소년 강의를 시작하다가 청소년 강의 너무 잘 맞아서 계속 청소년 쪽으로 가시는 분이 계시고 하다가 학생들도 나랑 안 맞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기로에 서는 거죠. 성인 쪽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 네, 제가 그쪽인 거죠. 네, 근데 네. 아마 우리 강사님은 좀 해보셨더니 성인들이 더잘 맞을 수 있겠다. 그러면 또 똑같이 배우셔야 돼요. 기업 강의도. 분명히 달라요. 기업 강의를 강사 양성하는 곳이나 그런 데가 있으면 거기서 배우셔서 루트는 이렇게 되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때 강의 스킬들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며 그리고 특히 컨텐츠가 아까 그 말씀하셨던 컨텐츠 주제, 뭘할 건지. 그리고 요즘 고객들, 기업에서는 어떤 강사가 지금 필요하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셔야죠. 그리고 나를 꾸준히 노출하고 홍보하시고, 나 이런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저 써주세요. 영업도 하시고, 기록도 하시고, 계속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셔야죠. 이게 사실 말이 쉽지만, 저도 이런 과정을 거의 한 7년은 한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굳이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기업 담당자들이나 기존의 고객들이 강사님 이런 강의 해주세요. 또는 강사님 뭐 이런 강의 뭐할수 있는 강사님 추천해주세요. 사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하루아침에 저희가 기업 강사 될게요 하면 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이게 말이 쉬운 거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이 사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원하는 강의 분야가 또 조직 문화. 조직 활성화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야가 또 경력이 좀 있어야 할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은 수요가 많은 강의부터 먼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들거든요. 저는 뭐 경력 상관없이 하고 싶은 분야를 계속 일단 먼저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해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조직 활성화, 조직 문화가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 사실은 카더라거든요. 카더라. 그 사람마다의 생각이 다 다른 거지. 신입이라고 못할 거 없어요. 신입사원은 유망으로 조직 문화 할 수도 있고. 물론 막 갑자기 임원들 대상으로 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뭐 조직 문화, 조직 활성화, 팀빌딩 이런 것들은 내가 공부하고 다른 강사님 거 많이 배우고 또 책도 많이 보면서 그 강사님만의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먼저 짜는 게 저는 먼저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분야가 뭔가 좀 떠올랐다? 내가 또 회사 다닐 때 나의 그런 경험과 생각들이 좀 있다? 그러면 전문가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책들, TVN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들, 그런 자료들 플러스 강사님이 회사 다닐 때그 느꼈던 그런 필요성과 본인의 사례와 그런 경험들, 따끈따끈한 그런 경험들을 합쳐가지고 강의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해봐야지 아는 거지. 누가 이거는 경험이 있어서 못한대요. 그래서 포기하고. 저것도 있어서 못한대요. 포기하고. 사실 할수 있는 게 너무 없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냥 회사 가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강사 할수 있는 게 없고 부딪혀봤으면 좋겠어. 그런 게 되게 필요하고 내가 그런 것도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 일말의 그 요만큼의 그 뭔가가 있다? 저는 그게 네. 강사님의 그 시작점이 될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걸 너무 커트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조직 활성화가 하고 싶어. 어떻게 할지 몰라. 조직 활성화의 탑 강사님을 찾아가세요.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어떤 툴로, 어떤 내용으로 하지? 강사 양성을 한다? 배우세요. 투자해야죠. CS 강사를 진짜 시작하고 싶은 거라고 해서 CS 강사 시작하는 분 사실은 많이 없어요. 왜냐면 CS 강사가 뭔가 진입 장벽이 낮고 뭔가 조금은 그나마 쉽게 할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편견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CS 강사를 시작할 수 있더라도 모두가 CS 강사로 살아남는 사람은 없어요. 70%가 그만둬요. 했더니 맞진 않을 수도 있고 경험이나 사례가 풍부하지 않아서 한계가 있고 스스로. 제 주변에 CS 강사로 시작해서 CS 강사로 마지막까지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이 생겼다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일말의 그런 불씨를 꺼트리지 마시고 푸킷은 불을 살리셔야죠. 수많은 다양한 직업 중에 강사라는 걸 택했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수많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직업 중에 내가 강사를 선택한 데는 분명히 내가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이왕 시작한 거 지금 또 시간을 들여서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돈을 쓰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있을 텐데 그 시간이 절대로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